지금 당장 돈이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꼭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며칠만 맡아주세요, 네? 아! 내려봐요! 아! 아! 야, 애기 엄마는? 왜 말이 없어? 야, 설마 도망친 거야? 아이 버리고? 이런 몹쓸 인간이 있나? 아, 어떻게 자기 애를 버려? 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응? 아니에요, 찾으러 온댔어요. 며칠만 맡아달라 그랬어요. 며칠만요. 야,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버린 거야, 틀림없이. 아니야, 이렇게 예쁜 애를 어떻게 버려? 올 거야, 꼭 올 거야. 계속 어긋나던 퍼즐이 이제야 맞춰졌네. 영주 씨, 어떻게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있냐고. 그나저나 하루 생모라는 여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애를, 그것도 자기 애를 버리냐고? 그것도 하필 서진 씨 장례식 날에. 그러고 보니까 모레가 서진 씨 기일 아니야? 나 그만 갈게. 형, 이제 재수 씨 아니야. 그렇게 피할 필요 없다고. 그런다고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 왜 달라지는 게 없어? 이제 형이랑 영주 씨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영주 씨랑 하루랑 가정 꾸려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간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왜 남의 아이를 키운 거냐고. 영주야, 왜 그런 거야? 왜?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 영주 씨가 생모가 아니었다면 재수 씨도 아닌 거잖아. 우진 씨는 그걸 몰랐던 거고. 지가 선택한 거야. 그때도 얼마나 뜯어말렸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버리는 사람 있으면 그걸 보물이냐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양도 하고 그러는 거고. 사람들이 지 새끼만 잘 키워도 세상 참 많이 변할 거다. 아이, 참. 야, 아주 그만 좀 해, 좀. 애들 깨겠어, 이거 사. 아, 정말. 아, 참. 아니, 근데 지가 울 일이 뭐가 있다고. 참, 진짜.